오늘의 먹기로 이곳은 부동산 이사갈 집 남은 계약 끝냈어요. 오늘부터 여긴 완전히 제 집입니다. 이사 날짜 조정을 하다 보니 두 달 정도는 집이 두 개예요. 오늘의 점심 리코타 치즈 샐러드, 토시살 스테이크, 시금치 쉬림프 크림 파스타, 그리고 고구마 피자까지. 스테이크에 감자 샐러드 올려서 세 점 정도 먹었고요. 스윗 포테이토 피자 작은 크기로 잘려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덕에 두 조각이나 먹었다고요. 샐러드랑 파스타도 중간중간 몇 입씩 먹었는데요. 맛있어. 그리고 영상 찍으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소식을 하게 되는 이유? 원인 중 하나가 대화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 이야기 듣고 리액션 하고 제 이야기까지 하느라고 먹는 거에 집중을 덜 하는 것 같아요. 점심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우유 아이스크림에 초코 듬뿍 맛있게 완벽하고 겨울 옷 쇼핑해주고 오늘의 저녁 카라멜 팝콘 훈령하러 왔거든요. 행복하게 팝콘 안아들고 입장. 이렇게 저녁 강제 소식. 살아남은 팝콘, 완벽. 치킨? 맛있겠다. 시험 기간 먹기로 첫째 날 공복으로 오전 시험 하나 보고 왔어요. 게다가 곧 또 시험 보러 가야 해요. 하기 싫어. 오늘의 점심은 냉동떡. 떡해동 꿀팁 나갑니다. 머리도 식히고 떡도 녹이고 최고주. 떡 하나 완벽하고 첫째 날 시험 끝. 저녁으로 꿔바로 대짜 시켜서 친구랑 둘이 완벽. 오늘의 야식 초코 아이스크림. 아이쿠 눅눅하네. 완벽하고 침대 직행. 도저히 앉아서 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요 공부는 앉아서 해야 해요. 등 따뜻하고 노곤하니 잠깐 눈 감았다 떴는데 해가 그냥 쨍쨍. 어우 다시 생각해도 아찔해. 이렇게 둘째 날 시작. 입맛도 없지만 머리 돌아가라고 계란 하나 먹고 또 하나 먹었어요. 케첩 찹찹 찍어서 두 개 완먹. 시험 보고 와서 저녁은 엄마표 냉동 떡갈비랑 파인애플 완먹. 드디어 이제 시험 하루 남았어요. 내일이면 끝인데 진짜 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오늘의 야식은 월드콘 초코맛. 이야 오늘은 바삭하더라고요. 신나게 완먹. 오늘의 먹기로 중간고사 마지막 시험 보러 가는 길. 그리고 드디어 시험 끝. 친구랑 점심 먹으러 왔어요. 바로 창펀. 창펀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는데 오? 특이했어요. 부들? 쫀득한 식감의 만두피에 속에는 고기가 들어있고 간장 같은 소스에 담겨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안 먹어본 새로운 음식 먹어보는 걸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행복해요. 제가 너무 행복해했더니 친구가 너 진짜 빨리 연애를 해야겠다. 너 맨날 새로운 거 먹으러 다녀줘. 허허. 야하. 바로 이어서 후식 등장이요. 벌써 제 영상에 세 번째 등장 중인 벼락부자 토스트. 역시 오늘도 맛있구나. 그리고 밀크티도 마셨어요. 쟤 좀 떨어뜨리고 싶어. 아 떨어졌다. 창펀 피 조금 남기고 맛있게 완먹. 오늘의 저녁 시험 끝까지 버틴 기념 버터. 바게트는 바삭하고 버터 부드럽고 팥은 달달해요. 넷플릭스 보면서 먹었더니 힐링 그 자체. 근데 슬슬 배가 차요. 완먹 실패. 남은 건 내일 먹어야지. 소식 자취생의 과일 보관법. 부모님이 과일을 잔뜩 사주셨어요. 홍시, 샤인머스켓, 귤, 바나나. 이걸 상하기 전에 다 먹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참에 저의 과일 보관법 보여드릴게요. 먼저 샤인머스켓을, 어머 맛있는 냄새, 몇 개 맛보고 알라리 분리해서 씻어줍니다. 다 씻었으면 물기 닦아주면서 지퍼백에 넣어요. 그럼 짜잔 완성. 홍시도 씻은 후에 물기 말리고 원, 투, 3. 뿅! 꼭지 제거. 그리고 다시 짜라다다 짜라단 랩으로 하나하나 감싸요. 다음으로 바나나. 단내가 미쳤어요. 그랬더니 날파리가. 바나나는 칼 준비. 껍질을 최대한 넓게 까요. 왜냐면 껍질이 도마거든요. 설거지 귀찮으니까. 한입 크기로 잘라서 반 개씩 랩으로 싸요. 끝으로 갈수록 도마보단 더미의 느낌이. 짜랑 완성. 마지막으로 귤은 빨리 상하진 않아서 두 개만 작업해요. 얘도 알라리 분리해서 랩으로 싸져요. 짜자잔. 이 모든 것들을 냉동실에 싹 넣으면 상할 걱정 없죠. 게다가 상온에 살 살짝 뒀다 먹으면 아이스크림 같아요. 제가 손이 느려서 오래 걸리긴 했지만 다 끝내고 나니까 뿌듯해요. 오늘의 먹기로 아침부터 이사갈 집에 옷장이랑 침대랑 가구 들인다고 뭘 먹을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의 점심이죠. 저녁 에이드랑 스테이크 샐러드랑 해산물 크림 파스타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오늘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는 고기부터 먹는다. 이게 스테이크 샐러드였거든요? 근데 샐러드 스테이크라고 해도 될 만큼 고기가 맛돌이였어요. 신나서 스테이크 4점 정도 먹고 야채랑 구운 버섯은 뭐 수다 떨면서 계속 먹었어요. 반은 제가 먹은 듯해요. 다음 파스타.
전복뿐만 아니라 관자랑 새우랑 홍합이랑 해산물이 많고 신선해서 좋았어요. 크림은 음식점 스타일 아니고 가정집 메이드 크림 맛, 그 뭔지 알죠? 그런 맛이에요. 육회공 푸짐하게. 아, 공은 없구나. 육회 푸짐하게 왔나. 후식으로 빼라. 제 최애인 다크초코 나이트가 다시 등장했어요. 아니, 이마 혹시 시즌 메뉴인가요? 왜 때문에 있다 없다 하는 거죠? 사계절 내내 나와주라. 어쨌든 맛있게 왔나. 오늘 저녁 아이스크림 어떠신가요? 오늘의 먹기로 히비스커스 티로 시작. 혼자 밖에서 영상 찍을 때는 좀 부끄러워서 주변 눈치 보다가 영상 통화하는 척해요. 오늘의 첨점. 고향 친구가 일 때문에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온 한남 피자 맛집 옥수수 피자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맥주도 한 잔 가자 큐. 비교되는 저의 맥주잔. 알수인 저는 제로콜라 마셨어요. 여기 웨이팅도 길던데 인기에는 이유가 있다. 짱 맛돌이어서 꽁다리까지 다 먹었어요. 고향 친구를 만나니까 평소보다 할 말이 훨씬 많아서 오늘은 먹는 게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친구가 세 조각 먹는 동안 전 한 조각 먹었어요. 게다가 어릴 때 친구 만나면 막 다른 친구들한테 전화하는 거 저희만 그런가요? 어쨌든 오랜만에 나투리써 가면서 총 두 조각 왔나. 친구 기차 시간 직전까지 서울 구경했어요. 더현대 가서 크리스마스 빌리지 멀리서 구경만 하고 한강도 왔어요. 이야, 밤한강은 언제 와도 힐링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인 저는 점점 신나고 아이인 제 친구는 점점 죽어가요. 죽기 전에 친구 부산 가고 저는 집 컴백해서 허쉬 아이스크림 왔나 가면서 마무리. 오늘의 먹기로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1차 졸업시험이에요. 하, 시험 보다가 점심으로 친구랑 크로플 하나 나눠 먹고 또 시험 보고 끝! 오늘의 간식! 시험 본 기념으로 휘낭시에 파리, 로투스, 카라멜, 말차, 무화과 네 종류 친구랑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친구가 여기 휘낭시에 맛집이라는 거예요. 전에 먹을 때는 수다 떠느라 맛을 전혀 못 느꼈어서 이번에는 음미를 해보자고 둘이 다짐했거든요. 한입 한입 열심히 음미하고 막 평가하고 그랬더니 얼마나 평론을 오래 했으면 한 개를 1분 와, 그럼 거의 뭐 맛집 평론가 둘이었어요. 결론은 아 뭐야, 나 휘낭시에 좋아하는구나. 겉은 바삭 고도 속은 쫀쫀해요. 1인당 휘낭시에 2개 완마.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좀 힘들면 얼굴 살이 바로 빠진다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덕에 새로운 별명을 얻었어요. 송곳. 턱이 송곳 같대요. 오늘의 저녁 홈누들 마라탕 건두부도 있어요. 저는 로제 맛이 더 제 스타일이에요. 얼린 홍시 먹으면서 마무리. 오늘의 먹기로 오늘의 점심 맛볶이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이게 5,500원이에요 대박이죠. 거의 4년 만에 왔는데 더 맛있어졌더라고요. 특히 면이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면류를 많이 못 먹거든요. 그 이유가 먹는 속도가 느려서 항상 다 꼬라버리는데 와, 여긴 끝까지 꼬들꼬들해요. 여러분은 떡볶이 먹을 때 떡파인가요 오뎅파인가요? 저는요 양배추파예요. 양파도. 와, 근데 먹다 보니까 매워요. 제가 엄청난 맵찔이거든요. 매운데 맛있어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난 매운 거 좋아해 이러면서 최면도 걸어보고 중간중간 계란 먹어가면서 진짜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둘이서 조금 남기고 거의 왔나. 오늘의 저녁 허니간장 닭강정 단마리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있어요. 완먹 실패. 이 남은 것들은 냉동에 뒀다가 두고두고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주먹 라면 받았어요. 스트레스 날려주는 거 맞죠? 오늘의 먹기로 오늘의 점심 말차 크로플 하나 친구랑 나눠 먹었어요. 말차 크림에 떡까지 있어서 늠나 맛있더라고요. 크로플은 잘라져서 나오는데 좀 크게 잘려 있어서 친구도 저도 한 입에 넣긴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한 입 가득 차게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입 가득 먹으면 오히려 맛이 잘 안 느껴지고 씹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잘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입 크게 먹을 수 있는 분들 진짜 부러워요. 둘이서 크로플 하나 완먹하고 실습하다가 학교 박물관에 왔어요. 4학년 화석에게 아주 찰떡인 것이죠. 화석이니까 박물관에 인증사진도 남겨주고 오늘의 저녁 황금향이랑 연어 앤 광어회. 요즘 후추에 빠져서 여기저기에 냅다 뿌리거든요. 그래서 황금향에도 뿌려봤어요. 사실 막 특별한 맛이 난다기보다 보기에 예뻐서 뿌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제 눈엔 예뻐 보여요.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예쁘게 차려놓고 먹는 게 저의 소소한 힐링이 납니다. 저녁까지 맛있게 왔나. 오늘의 먹기로 오전 강의 듣다가 떠나야겠어요. 오늘 하루 저랑 제 친구를 책임지 붕붕이. 친구는 운전하고 제가 내비 담당이었는데 전발이 그냥 척척 맞았다. 도착한 곳은 남양주 카페에 왔어요. 짜란, 초코 케이크 그리고 탁 트인 북한강 뷰. 너무 신나서 감당이 안 돼요.
오에쿡 언즈. 초코케이크는 친구랑 나눠 먹었고요. 제 음료는 아아 북한강 뷰 보면서 달달한 거 먹으면서 친구랑 이야기만 해도 너무 힐링되더라고요. 다음에도 또 놀러 가자고 여기저기 엄청 찾아봤어요. 어디로 떠나볼까요? 강 보면서 그네도 탔어요. 진짜 좋다. 어느덧 밤이 되고 맘먹은 실패. 너무 행복해서 배도 안 고파요.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죠. 감자전이랑 들깨 수제비. 추운 날 뜨끈한 국물이라니 미쳤다. 들깨 너무너무너무 고소했어요. 수제비에 열무랑 김치 딱 얹어서 먹어주고 감자전은 담백하면서 고소하면서 바삭해요. 오늘 힐링의 완성. 맘먹은 못했지만 여러분도 잠깐이라도 어딘가로 떠나는 거 왕 추천이에요. 오늘의 먹기로 오늘의 점심 샐러드로 스타트. 저는 야채는 거의 다 좋아해요. 다음으로 시금치 커리, 치킨 커리, 허니넌, 치즈넌 친구랑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허니넌은 달달해서 시금치 커리랑 찰떡궁이고 치즈넌은 고소해서 매콤한 치킨 커리랑 잘 어울렸어요. 난이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허니넌 두 조각, 치즈넌 한 조각 먹으니까 오 완전 배불렀어요. 밥 먹을 때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인데 여기는 직접 따라주시더라고요. 인데도 물들란 말이 왜 이렇게 힘들죠? 손 들고 있으니까 다행히 먼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힘들게 얻어서 더 맛있는 물. 맘먹은 실패. 포장했어요. 저는 허니난이랑 시금치 커리를, 친구는 치즈난이랑 치킨 커리를 챙겼답니다. 과제하러 카페 왔어요. 아포가토랑 아메리카노. 아포가토가 너무 맛있는데 커피가 강력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추가 주문. 이제 농도가 딱 맞더라고요. 맘먹 성공. 아이스크림 먹었더니 너무 행복하고 와 예, 그래서 안 하고 수다만 왕창 떨다가 남은 강이 뜯고 집에 왔어요. 오늘의 저녁 포장해온 난이랑 커리. 완먹 실패. 냉동실로 가자. 오늘의 먹기로 진짜 마음 너무 급해. 강이 끝나자마자 브레이크 안 걸리려고 미친 듯이 뛰어서 먹으러 온 오늘의 점심은 타코 그리고 치미창과 친구랑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하드타코를 시켰더니 겉이 나초과자처럼 으스러져서 먹을 때마다 우두두두두 떨어져요. 거의 한 번 먹고 한 번 치워야 돼. 결국 칼로 썰어 먹었어요. 저는 두꺼운 샌드위치나 수제버거 같은 것도 들고 먹기보다 썰어서 재료들 조합해서 먹는 걸 좋아해요. 치미창가는 또띠아에 치즈, 고기, 밥, 야채 이것저것 잔뜩 넣고 튀긴 건데요. 속이 꽉 찬 게 막돌이 인정. 테이블마다 소스가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쭉 뿌려 먹길래 따라 먹어봤거든요. 매운 건 진짜 못 먹겠어요. 타코 하나랑 치미창가 3분의 1 정도 완먹하고 가로수길 쇼핑을 했는데요. 감자칼 귀여워. 오 가격은 안 귀엽네. 황급히 내려놓고 직원분의 강력 추천으로 입어본 토끼 털옷. 나이를 생각하자. 오늘의 저녁 아이스크림이랑 아포가토 이거 먹고 과제할 생각하니까 너무 하기 싫어서 추가 주문. 결국 둘이서 아이스크림 3개 완먹. 1시간 반을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수다 떨고 과제는 30분만 하고 집에 왔어요. 오늘의 먹기로 공복 계란이 좋다죠? 오정강이 뜯고 비를 뚫고 간 곳은 스케이트장. 이렇게 타고 싶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자 두세 시간을 거의 안 쉬고 탔더니 배가 너무 고파요. 오늘의 늦은 점심 소고기 도삭면. 추운 날 뜨끈한 국물이라니 볶음면이 더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 사장님이 한국말을 잘 못하셔서 번역기로 대화했어요. 그만큼 찐 중국의 맛이 나요. 고수까지 잔뜩 들어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알리문이 아닌가 뭐? 진짜 린문이 아닌가 봐. 제가 계란 하나 먹고 스케이트를 탔더니 두 그릇은 해치울 기세로 먹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젓가락질은 안 하고 수다만 떨기 시작. 결국 완먹 실패. 면한테 내 국물 다 뺏긴 기분. 저녁에 대학원 강의까지 듣고 과일, 초코, 오레오가 잔뜩 들어간 요거트 하나. 맛있게 완먹. 오늘의 먹기로 오늘의 점심 이춘복 참치. 완전 푸짐해요. 참치 왜 너무 신난다. 죽은 한 입만 먹고 죽 엄마 먹어 해 먹어야 하거든요. 참치 하면 김. 김에 참기름 찍은 참치회는 참치 못하죠. 그리고 이 참치 조림 짭조름하니 별미였어요. 제가 회는 좀 잘 먹는 편이라 다 먹을 자신 있었거든요. 양이 진짜 많다. 회 세 점은 아빠졌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알밥에 우동에 막기까지. 배는 부른데 맛은 보고 싶고. 그래서 알밥 아빠 주고 총민이 알밥? 우동도 먹을래? 아빠 거 나눔의 미학. 마지막으로 막기 한 입만 먹고 어찌저찌 완먹. 오늘의 간식 고디바 초코 아이스크림. 저는 고디바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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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웃음이 실실 나오는 맛. 초코 음료도 원래는 잘 안 먹는데 고디바 거는 좋아해요. 세 입 정도 쭉쭉 마시고 안되겠다 초코바 추가 주문. 한 조각 먹었어요. 옷이랑 이사갈 집 인테리어 쇼핑까지 하고 집 맛보기 완성되면 보여드릴게요. 쇼핑하면 왜 이렇게 갈증이 나죠? 그래서 오늘의 저녁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키야 완먹. 오늘의 먹기로 오랜만에 하루 종일 집에서 쉬는 날이에요. 이게 얼마만이야. 유튜브 뒤적거리면서 잠 깨고 상쾌하게 운동으로 시작해볼까? 운동 가기 전에 스트레칭부터. 스트레칭으로 운동 다 되는걸요? 그래서 헬스 대신 헬시한 빵 두 조각. 건강하게 생겼죠? 견과류까지 뿌리고 아이고 음료는 아메리카노에 물타기. 홈카페 완성. 편집하면서 먹었어요. 빵 에어프라이어 돌렸더니
바게트 튀김이 됐어요. 홈카페의 장점은 커피 무한 리필. 와, 먹으면서 편집 좀 했더니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슬 산책 나왔어요. 저는 쉬는 날도 한 번은 집 밖에 나와야 힐링이 돼요. 근데 힐링하긴 좀 많이 춥네. 허덕허덕 백화점 가서 먹을 것들 사왔어요. 오늘의 저녁 우리 야채 볶음. 면이랑 먹고 싶거든요. 근데 집에 냄비가 없어요. 그래서 두부면. 이거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 맞겠죠? 먹을 만큼 덜고 오전에 먹던 커피 재등장. 양념이 짭짤이해서 두부면 한번 리필했어요. 생마늘 공격. 왜 마늘만 쏙 빼고 익히신 거죠? 마늘 빼고 원머. 얘네는 다음에 먹을게요. 다음에는 넷플릭스 보면서 멀티저스랑 킬로 당 보충까지 완벽. 오늘의 먹기록. 오늘의 점심 겨울하면 붕어 한 마리랑 쑥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뿌리고 아아랑 먹었어요. 저 쑥맛 좋아하나봐요. 살짝 씁쓸하니 맛나던데요? 얜 팥붕일까요? 슈붕일까요? 정답 팥붕. 맛있게 왔나. 학교 가서 강의 하나 듣고 저 마약 검사도 했어요. 이걸 해야 교원 자격증이 나온대요. 끝나자마자 카페로. 산타가 너무 귀여운데? 그니까 산타 클로즈업 좀. 이 친구? 저는 1년 중에 연말이 제일 좋아요. 연말 기념 신메뉴인 돼지밥 크로플 친구랑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이제 딸기 디저트 시작이더라고요. 첫 딸기. 크로플이랑 딸기랑 아이스크림이랑 초코가루. 이 조합이 딱 고급 돼지바였어요. 친구랑 수다 떨면서 천천히 먹었더니 넘나리 가뿐하게 완벽했어요. 집에 와서 돼지바의 연장선으로 이웃집 통통이의 황치즈 약과 쿠키 먹었어요. 오, 달달하고 짭짤하고 강력하니 이제 그만 먹을래요. 이건 내일 먹을게요. 오늘의 먹기록. 오늘의 점심 요거트에 초코볼이랑 견과류까지 뿌리고. 와, 향도 좋고. 요즘 그지 추운 날 오설록 루이보스 카라멜베리 차 한 잔. 더 차갑게 먹어볼게요. 얼죽차 소리 질러. 여기에 바나나 반 개, 계란 크루아상 추가해서 맛있게 왔나. 최근에 무려 1000시간의 실습이 다 끝나고 오늘은 전공 수업 종강 날이에요. 물론 아직 교직 수업에 발표에 졸업시험에 기말고사도 남았지만요. 졸업하기 힘드네. 어쨌든 종강이라고 선물이랑 편지도 받고 신나게 집 가는데 눈까지 와. 눈까지 와. 와요. 부산 사람은 서울 살이 5년 차임에도 눈 오면 너무 신기해 하고 신난답니다. 좋긴 한데 너무 춥다. 오늘의 저녁 연어초밥이랑 흑임자 생크림 폭탄 단팥빵. 여기에 자몽 블랙티까지. 흑 연어. 전 회가 정말 좋아요. 이 빵 크림 대박 많죠. 그래서 완먹 했냐고요? 아니요. 일단 보류 좀 할게요. 2시간 후에 남긴 연어초밥 2개 마저 먹고 빵도 좀 더 먹고 절반 정도 남은 빵은 냉동실에 들어가실게요. 오늘의 먹기록. 오늘의 점심 못 먹었어요. 1차 이삿날이라 점심 포기하고 짐 썼어요. 찐 이삿은 3주 정도 남았지만 지금부터 쫌쫌따리 옮기는 중이랍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와 졸업 기념으로 귀여운 선물도 받고. 와, 너무 배고파요. 오늘의 저녁 라면이랑 붓다동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분명 난 뜨거운 음식을 먹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 뒤에 출입구가. 얼른 자리 옮기기. 저는 라면 먹을 때 면보다 다른 건더기 먹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미역에 양파에 고기에 뭐가 많아서 좋았어요. 먹방 유튜버를 꿈꿨으나 근데 밥밖에 안 보여. 되게 맛없는 거 먹는 것 같아요. 제도전 먹장 꿈나무들. 아, 그리고 저만 이런 숟가락 힘든가요? 국물 먹긴 좋은데 밥 종류 먹기엔 좀 버거운 숟가락. 오늘도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먹었더니 1시간을 넘게 먹었다는 그 덕에 완마. 후식으로 울스 하나 뿌시고 집에 와서 쌓아둔 짐을 보니 당이 확 떨어져서 몽쉘 하나 먹고 정리하려다가 잤어요. 오늘의 먹기로. 오늘의 점심 돈가스. 집에 돈가스 소스가 없는 관계로 소금을 찹찹찹. 응? 왜 안 나? 나. 오, 맞다. 이거 새 거지?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소금에 와사비, 요거트랑 귤까지. 그리고 이거 일반 돈가스? 아니고요, 치즈 돈가스예요. 너무 맛있게 왔나. 오늘 컨퍼런스 발표가 있어서 학교를 잠시 다녀왔는데요, 소개할 친구가 있어요. 저희 학교 인기스타 냥이. 예! 저 나름 얘랑 대화도 해요. 오늘의 저녁 타코랑 케사디아 사워크림 추가까지. 타코는 안 흘리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안 흘리고 먹는다 내가. 불안하니까 휴지 한 장 깔고. 돼지고기 타코랑 소고기 케사디아였는데 사실 고기 맛의 차이는 모르겠고 그냥 맛있어요. 그리고 타코의 고수는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걸까요? TMI 하나 말하면 저희 옆 테이블에 멕시코 분들로 추정되는 손님이 계셨고 멕시코 노래가 계속 나와서 약간 해외여행 온 기분이었어요. 타코는 한 개 반, 케사디아는 두 개. 맛있게 완마. 저녁을 일찍 먹어서 밤에 먹으려고 빵을 샀거든요. 얼먹하겠다고 냉동실 넣었다가 그대로 까먹었어요. 오늘의 먹기로. 아침부터 쌓여있는 택배. 저 이사하면서 오늘의 집 VIP 됐잖아요. 택배 정리했더니 점심시간 사라짐. 그래서 바로 오늘의 잠적. 엄마랑 애프터눈 티 세트 먹으러 왔어요. 택배 뜯다가 가뿐. 연말 분위기 내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신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솔크여도 행복해요.
정말로 신나서 사진도 찍고. 요새 너무 춥잖아요. 따뜻한 차 마시니까 녹는다 녹아. 오늘만큼은 얼죽아 아니고 죽듯 차. 저는 이 애프터눈 티세트를 얼마나 먹었을까요? 먼저 상큼한 요거트 엄마랑 나눠 먹었어요. 다음은 크루아상 샌드위치. 저 이거 완먹했잖아요. 대빵 큰 스콘, 얜 너무 커서 반만 먹었어요. 스콘, 잼, 버터, 그냥 행복. 다음은 타르트. 이거 타르트지가 엄청 바삭해서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두구두구두구 완마. 다음 말차 쿠키는 반 정도 먹었고요. 바나나 푸딩은 엄마랑 나눠 먹어서 완마. 저는 오늘 완막을 몇 번 했을까요? 남은 것들은 포장했어요. 쇼핑하다가 인생 내 것, 녹 입생 내 것도 찍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완막 하고 집 가서 먹으려고 이것저것 샀어요. 근데 막상 집 오니까 잠이 너무 오는데요? 다음에 먹어야겠어요. 오늘의 먹기록. 인테리어 소품 사러 왔는데 연말 분위기 미쳤어요. 분위기에 취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아주 무겁게 나왔어요. 15만원 이상 사서 사은품으로 크리스마스 텀블러도 득템. 오늘의 점심 편백찜 먹으러 왔어요. 편백찜 오랜만에 먹었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집에 찜기 하나 사두고 맨날 이것저것 다 쪄먹고 싶어요. 새우 까주는 게 찐 사랑이라면서요. 저한테도 새우 까주는 사람 있어요. 바로 엄마. 엄마 나도 사랑해. 여러분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2023년 마무리까지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맛있게 환모. 집에 얼려둘 디저트 쇼핑하다가 타르트 한 조각이랑 두부과자 시식도 하고 카페 왔어요. 아아랑 스파클링 애플 주스. 탄산에 정신 못 차리는 중. 이게 탄산이 엄청 강력하고 술맛 나는 사과 탄산 주스. 이것도 완모 하고 집 가다가 마무리로 맥도날드 초코 선데이 아이스크림 완모. 오늘의 먹기로. 오늘 졸업시험 보는 날이에요. 시험 사이에 점심시간이 짧아서 그냥 학교 카페 왔어요. 오늘의 점심 아이스크림 크로플이랑 친구랑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날은 춥고 시험은 어렵고 친구도 저도 지쳐서 계속 넋이 나갔어요. 여러분 벌써 2023년이 끝나가요. 우리 같이 남은 날들 잘 마무리하고 행복한 2024년 맞이하자고요. 내년에도 저와 함께해요. 다음 시험 과목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냥 포기하고 수다 떨었더니 점점 흥이 오르고 그 덕에 시간 안 보고 있다가 다음 시험 지각할 뻔했어요. 요 두둑하고 못 먹고 뛰어갔어요. 완먹 실패. 드디어 마지막 대학 시험 끝. 집에 오자마자 시험지 던져두고 행복해. 너무 신난 상태로 넷플릭스도 보고 사실 졸다가 자다가 해서 뭘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오늘의 저녁 우리 고기 포케. 제가 포케홀데이를 좋아하는 이유 바로 요 놈입니다. 스리라차 마요 소스. 포케홀데이 보고 있나? 소스만 대용량으로 팔아줘요. 완먹은 실패. 남은 건 다음날 아침으로 먹었어요. 왜 완먹 실패냐면요, 먹는데 갑자기 시험 답지가 올라왔고 채점을 하다가 입맛이 뚝 떨어져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겠죠?